까칠한 사춘기 아니고요. 명랑하고 사랑스런 성장기. 요리부터 노래까지 제주에서 무한 성장 중인 13살 여진이의 빵빵한 제주 라이프. 저는 지금 제 꿈을 위해서 발효 중입니다. 빵 잘 굽기로 소문난 친구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리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느 분이시죠? 13살 여진이를 소개합니다. 부엌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건 베이킹 재료 같은데요. 절친들도 초대했네요. 오늘 친구들과 머핀을 만들려는 참인데요. 친구들이 더 신난 것 같죠? 밀가루 체에 받치는 것 하며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이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응. 여기 안 올라오게 조금 꽉 잡고. 이렇게. 머스타드 같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베이킹 고수 여진이는 매의 눈으로 살핍니다. 안에도 채워야지. 안에 비어있으면 모핀 먹다 갑자기. 만두 이쪽 잡는 것보다 이쪽 잡으면 더 잘 나올걸? 결국 여진이가 수습에 나섭니다. 요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제 동생이 여진이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서 엄마 생일날 갖고 올 때 그때 엄청 케이크 위에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서 토핑 빼먹고 케이크 먹은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재료나 맛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거죠. 한 번 본 요리는 척척! 과학실험하듯 재밌어 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라면이랑 지금 이거 양념치킨 소스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치킨이요. 반반 치킨이에요? 네. 얼마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원하는 요리를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이제 직접 해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생일 같은 때는 케이크를 저희가 사 먹지를 않고요. 여진이가 직접 만들어서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신나게 요리 탐구하던 여진이는 급기야 책까지 냈습니다. 1년 12달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 베이킹 책인데요. 카스텔라와 구름빵, 초코 아이스크림 등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저트로 구성했습니다. 요리로 13살의 세상을 그려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책인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여진이의 모습, 참 예쁘죠? 거기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요리들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했던 요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넣어보기로 했는데 유튜브 레시피를 보고 참고했어요. 이 책은 일반 요리책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어떤 감성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러스트 요리북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직접 배경으로 찍은 요리 사진들이 담겨 있고요. 여진이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다녔던 그런 풍경들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티브로 해서 일러스트로 그림도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이렇게 같이 실려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이 머핀이 완성된 것 같네요. 맛있게 잘 나왔을까요? 맛있게 잘 부풀었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겉바속촉 머핀에 특제 크림과 블링블링 토핑까지 얹어주면 여진이표 머핀 완성! 뭐 맛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여진이 머핀 얼마나 맛있나요?
파는 데보다 여진이 거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맛있지만 모양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참 부지런한 여진이. 이번에는 뭘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준비하는 것 같죠? 이제 촬영 세팅 완료!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저 강아지 키우는 우리 대박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는언니 연구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소떡소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새콤달콤 소떡소떡 참 맛있겠죠? 몇 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진이. 가족과 함께 요리와 베이킹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주사리를 소개하는데요. 아빠의 도움을 받다가 지금은 촬영부터 편집까지 온전히 여진이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월, 6월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리도 하는 거 영상도 찍고 사진도 직접 다 찍고. 주방에서 떠나지 않는 여진이. 오늘 점심 메뉴는 칼국수인가 보네요. 면도 직접 만들고 신선한 해산물까지 어른도 쉽지 않은 요리인데요. 바쁜 엄마 아빠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한다는 여진이. 그 내공이 드러나는 요리네요. 여진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추운 속 따뜻하게 품어주는 영양 만점 여진이 칼국수 완성! 너무 맛있겠다. 이 요리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을까요? 만들었네. 맛있겠다. 와, 할머니와 엄마를 위한 요리였군요. 여진이 칼국수 맛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직접 손을 빚어서 면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두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우리 여진이 흐뭇한 것 같죠? 이 맛에 요리하는 거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잘하는 게. 제가 평소에 그래서 여진이한테 요리를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그럼 제가 만들어줄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먹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여진이의 꿈은 요리사가 아니라 가수라고 합니다. 오, 노래 실력도 상당하죠? 제가 꿈이 가수하고 배우니까 제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언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너무 참 손녀지만 예뻐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진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많이 활짝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뭐든지 본인이 행복한 일이라면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 파티쉐, 유튜버, 가수.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여진이. 가족의 사랑 속에 여진이 꿈도 무럭무럭 발효 중이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여진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그려가는 여진이의 라이프를 응원합니다.